이 영상에는 네이버 클로바 더빙으로 제작된 AI 보이스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비밀번호가 너무 단순합니다. 다른 비밀번호를 입력해 주세요. 비밀번호가 너무 단순합니다. 다른 비밀번호를 입력해 주세요. 가입이 거절되었습니다. 잠시 후 다시 시도해 주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열혈 강사입니다. 우리가 홈페이지에 회원가입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비밀번호를 입력해야 하는데요. 비밀번호를 복잡하게 만들어야 하는 이유가 뭘까요? 비밀번호 관리 업체인 로드패스에서 매년 실시하는 취약 비밀번호 조사 결과를 보면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세계 50개국을 대상으로 조사하여 보안에 취약한 비밀번호를 많이 사용한 순서로 순위를 정합니다. 나라별로 볼 수 있는데 한국을 보면 1위가 123456, 2위가 1346789입니다. 이는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암호를 모르는 상태에서 1초 이내로 해제할 수 있는 비밀번호입니다. 구독자 여러분들은 프로그래밍에 관심이 있으실 테니 이런 비밀번호를 쓰지 않으시겠죠? 200위 이내의 비밀번호들은 극히 일부분을 제외하고는 수십 초 이내로 해제 가능한 비밀번호들입니다.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사용자의 비밀번호를 어렵게 설정하도록 만드는 것이 중요하죠. 오늘은 어려운 비밀번호를 입력하지 않으면 다음 버튼이 눌리지 않도록 화면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초기 페이지를 자동 완성으로 작성합니다. 글꼴을 설정하여 통일감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본 화면을 만들어 줄게요. 제목을 만들고 이어서 입력창을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사용자에게 알려줄 비밀번호 규칙을 작성할 공간을 준비해줘요. 우선 화면에 대한 기본 디자인을 해줍니다. 적당한 폭으로 가운데 위치하게 하고 크기 확인을 위해 테두리도 잠시 만들어 둘게요. 이어서 입력창을 디자인해 줍니다. 글자 크기를 좀 더 키우고 가득 차게 만들어 줄게요. 그 다음은 비밀번호 규칙 영역을 디자인할 차례네요. 글자가 왼쪽 정렬되게 하겠습니다.
이제 사용자에게 보여줄 비밀번호 작성 규칙을 하나씩 작성합니다. 비밀번호는 총 5가지 기준을 통과해야 합니다. 홈페이지마다 특수문자 종류나 글자 길이는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대부분 비슷하죠. 요구사항에 맞게 변경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버튼을 하나 만들어주면 화면 준비는 끝입니다. 물론 버튼도 약간의 디자인을 해서 보기 이상하지 않도록 만들어줄게요. 이 버튼은 비밀번호가 제대로 입력된 경우만 클릭할 수 있어야 하니까 처음엔 잠금 처리해줄게요. 각각의 기준을 통과하면 해당 영역에 Success라는 클래스를 부여할 예정이에요. 영상에서는 글자색만 초록색으로 변경해서 성공했다는 것을 알려줄게요. 이제 검사를 통해서 성공한 경우 해당 글자 영역에 Success 표시를 추가하도록 만들면 되겠네요. 검사는 jQuery와 정규 표현식으로 할 예정이에요. 우선 검사를 위한 정규 표현식들을 도움말 순서에 맞게 생성합니다. 정규 표현식 관련 내용은 상단 링크나 영상 설명을 통해서 확인하세요. 플러스 표시는 한 글자 이상이라는 의미예요. 이제 글자가 입력되면 저장된 정규 표현식에 일치하는지 검사하는 코드를 구현할게요. 먼저 현재 입력된 비밀번호 글자를 불러와 패스워드에 저장합니다. 반복문을 만들고 하나씩 현재 입력된 비밀번호와 비교합니다. 테스트 함수는 정규 표현식이 특정 문자열과 일치하는지 확인해줘요. 만약 결과가 true가 나온다면 해당 영역에 success 클래스를 부여해요.
통과하지 못했다면 혹시 부여되어 있을지 모르는 석세스 클래스를 제거해줘야겠죠? 검사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네요. 이제 모든 검사를 통과한 경우 다음 버튼을 누를 수 있도록 처리하는 일만 남았네요. 모든 검사를 통과했다는 것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모든 정규 표현식 검사 결과가 true이면 통과겠죠? true 개수가 정규 표현식 개수와 같으면 모든 검사를 통과했다는 뜻이 되겠네요. 카운트 측정 코드를 추가합니다. 카운트와 정규 표현식 배열 길이를 비교해서 같은 경우 모든 검사를 통과했다고 간주할게요. 이때 버튼의 디세이블드를 해제합니다. 반대의 경우 디세이블드를 설정해줘야 하겠네요. 이 조건 코드는 줄여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말로 표현하자면 모두 통과했는지 판정한 결과 반대로 디세이블드를 설정하다 다 되겠네요. 테스트를 해보니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버튼도 모든 검사를 통과한 경우만 누를 수 있도록 처리되네요. 영상 하단 설명에서 플러그인 정보도 확인해보세요. 감사합니다.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더 좋은 콘텐츠로 보답하겠습니다.